좀 보이는 것 같아. 누가 보인다고? 네, 뭐가 좀 보였어. 고양이인가? 고양이? 고양이 남자 같아. 그러니까 고양이 물건이 집에 있었는데 평가로 사는 거. 고양이? 고양이를 키웠었어요? 어. 상상력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잖아. 어디 가서 전 보면 너 신받아야 돼. 너 미쳤어. 이런단 말이야. 이런데 신받을 사람도 아니고 미치지도 않았어. 본인 성격 있잖아. 개떡 같아. 애들도 좀 이상한 애들. 이상한 애들을 만난 게 아니라 네가 이상한 거야. 말을 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점 안 보고 싶어? 신경이 무진장 예민하다. 요즘은 좀 보이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뭐가 좀 보이는 것 같아. 누가 보인다고? 네, 뭐가 좀 보였어. 뭐가 보이는데? 고양이랑. 고양이? 고양이랑 남자 같은 것도 보이고. 고양이가 어떻게 보여요? 요괴 같이 좀 무섭게. 상상력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꿈에 보이는 거야. 꿈에도 뭐. 보이고. 그러면 실제도 보여? 네, 보였었어요. 집에 가면 처음에 좀 힘들었어요. 집에 가면 잘 보인다고? 실제로? 네. 어떻게 보이는데? 그냥 이렇게 곁눈질로 하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양이 물건이 집에 있었는데 꽃가루가. 고양이? 네. 죽은 고양이. 고양이를 키웠었어요? 네. 키웠었어요. 근데 뼈가루가 왜 있어 집에? 아, 화장을 하다가 안 부시고 그냥 집에 놓쳤거든요. 어, 말도 안 되지. 그랬구나. 네. 그래, 지금은? 지금은 모르긴 했는데. 근데? 혹시 보이는 것 같아요? 아이, 그렇진 않고 본인 상상력이 너무 풍부해서 그래. 아니, 요즘은 좀 일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안 좋은 감정이 들어서 저희 집을 쫓아오고 제가 할 거를 자꾸 이렇게 못하게 해가지고. 직업이 뭐예요? 일을 좀 쉬고 있는데. 어떤 직업을 가졌었어 원래? 그냥 여러 가지 했어요. 뭐?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어? 물류센터. 응. 모르는 것 같고 있었는데. 원래 본인은 이 직업을, 강한 직업을 가져야 돼. 강한 직업. 예를 들어서 공부를 했으면 경찰관, 공무원 쪽, 요런 쪽으로 가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은 사람 상대 많이 하는 직업. 아까 뭐 노래방 다닌다 그랬지? 노래방도 괜찮고요. 강한 직업. 남자가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져야 되는 사주야. 아, 제가요? 원래는. 그런데 요는 운으로 간다고 하면, 지금 본인이 신경 자체가 굉장히 예민해요. 이 예민하다라는 건 뭐냐면 뭐가 하나가 있어도 굉장히 날카롭게 생각을 해. 근데 문제는 내가 한번 귀다 그러면 남의 말도 안 들어. 내가 한번 옳다고 하면 그냥 옳게 가. 뭔 말인지 알죠?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생각 자체가, 마인드가 너무 예민하다라는 거지. 막 이 생각 자체가 다 안 좋게만 생각을 해. 뭐든지. 아, 맞아요. 마인드 자체가 그냥 좋게 가야 되는데 조금만 뭔 일이 있어도 있잖아, 4차원 생각을 한단 말이야. 나를 봐. 그래야지 점사가 나갈 거 아니야. 4차원이라는 건 뭐냐면 생각 자체를 그냥 막 업되어가지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아까 내가 고양이를 키웠어. 키웠는데 화장을 했는데 뼈가루를 집에 놔뒀다가 내보냈어. 아까 그랬잖아 나한테. 말을 해, 대답을. 그래서 그랬으면 이게 내보내갖고 내가 뭔 일이 있을까? 아, 뭐가 보이는 거 아닐까? 근데 이게 상상해. 실제로 막 뭐가 보이는 것 같아. 뭐냐? 내 귀가 너무 딸리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 어디 가서 전 보면 너 신받아야 돼. 너 미쳤어. 이런단 말이야. 아니야. 내 말 들어요. 이런데 신받을 사람도 아니고 미치지도 않았어. 너무 예민한 거야. 너무 예민한 데에다가 고양이를 키웠다 그랬잖아. 고양이를 키웠다가 고양이가 이제 죽은 거 아니야. 말을 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점 안 보고 싶어? 제가 말 나서 기분 나빠요? 지금 내가 볼 때, 선생님이 볼 때 답답하니까. 왜 그러느냐면 너무 지금 있잖아, 너무 귀가 약하고 너무 마인드 자체가 안 좋은 쪽으로만 자꾸 간단 말이야. 생각이 부정적으로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신감도 떨어지고 내가 맞아. 판단력도 흐려져 버렸고. 맞아 안 맞아? 맞아. 잘 들어요. 본인은 뭐가 쉬운 것도 아니고 미친년도 아니고 신가물도 아니에요. 단지 가물은 있어요. 신가물은. 근데 이렇게 신을 받을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직업을 가지면 강한 직업을 원래 가져야 되는 사주가 조금 사주가 세. 높아요. 거기에다가
신경이 굉장히 지금 예민해져 있어요. 원래 예민한 상태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내가 키웠던 고양이도 죽고 또 이제 화장을 했다고 해서 뼈가루 났다고 해서 또 주위에서 안 좋은 소리도 듣고 하다 보니까 진짜 그런가? 내가 진짜 뭐가 보이나? 보였는데 그거 아닌가? 그렇게 내가 인식을 해버리는 거야. 맞아 틀려? 맞아요. 아 입 아프게 안 맞으면 얘기하지 말아야지. 나는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거야. 지금 괜찮은 것 같은 게 아니라 괜찮아. 본인이 있잖아. 지금 만약에 이런 얘기를 털어나가면 내가 막 불안해. 뭐가 보여? 그러면 빙이야. 뭐가 보여? 미쳤어? 신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볼 때에는 다른 데에서 어떻게 보고 또 본인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극히 정상인데 너무 예민해요. 그리고 조금 이제 그 쉽게 얘기해서 조금 예민하고 조상감을 있는 데에다가 원래 집안에 산소를 손댔어요. 산소. 산소를 누가 이장 하장을 했거나 누가 그랬을 거예요. 집안에 이제 본인네가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집안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타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귀신을 타거나 이러지 않아요. 뭔 말인지 알죠? 이 선생님이 볼 때에는 너무 지금 귀가 딸리고 예민해요. 예민하고 생각을 자꾸 좋은 쪽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남자가 이제 투석을 자꾸 안 되는 일 있고 뭐가 있고 본인 성격 있잖아. 개떡 같아. 개떡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민하다고 그랬잖아. 남한테 누가 얘기해주고 하면 내가 이거 화가 나면 안 들어. 아까 얘기했잖아. 그리고 내가 마음에만 드는 사람이 좋아. 뭔 말인지 알지? 이 뭐든지 일상생활도 다 나쁘게 생각하걸라. 조금 편안하게 봐봐봐. 멋있게 살 수 있걸라. 편안하게 유하게 가. 유하게.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이번에 이사 가는 집이 있는데 월세가 싸긴 한데 집 좀 보실 수 있으세요? 말해봐. 거실이 있고 방이 두 개가 있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네. 집 더 괜찮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 강아지 키워도 될까요? 동물 키우지 마세요. 본인은 동물 키우면 안 돼요. 너무 의지를 많이 해갖고. 동물 키우지 마세요. 선생님이 동물 키우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이 동물한테 보면은 오리를 해. 오리. 맞아 틀려? 맞아요. 차라리 그럴 때는 있잖아. 그냥 운동하고 친구들 만나. 제가 좀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게 문제야. 왜? 동물한테 의지하니까. 거기에다가 친구들이고 누구 만나면 마음의 문은 확 열지 않잖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마음의 문을 있잖아. 열어버려야지 친구들도 다가오걸라. 근데 내가 마음의 문을 안 여니까 왜?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생각을 먼저 해버려. 그렇게 생각을 좀 오래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애들도 좀 이상한 애들 많았고. 이상한 애들을 만난 게 아니라 네가 이상한 거야. 제가요? 왜? 생각 자체를 좋은 쪽이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먼저 생각을 해버리니까. 안 그래도 되는데. 자신감 있게 살아도 되는데. 상대방이 내가 행동을 그냥 편안하게 했어. 걔가 좋게 생각하든 나쁘게 생각하든 그건 걔 문제야. 내가 걔한테 진실하게 얘기를 했어. 근데 벌써 이 얘기를 했을 때 얘가 좋게 생각을 할까? 아닐까? 이 생각을 먼저 해버려. 그게 문제라고 지금. 그냥 이 상대방한테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뭐가 야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가. 이런 점이 제가 싫은데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망설이지 마. 그냥 해. 근데 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내가 얘하고 조금 싫은 문제인데 해가지고 기분 나쁠까? 그러면 조리 있게 말을 하면 되지. 선생님 볼 때는 원래는 돈이 있으면은 이제 그 조금 가리가 신 가물은 있어요. 근데 보살을 할 수 있는 가물은 아니고 원래 이 지금 이제 허주하고 이게 조상이 조금 이제 가물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이 치성이나 구슬하면서 이렇게 벗겨주면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그 여건이 안 되면 발이 재려? 조금. 선생님이 또 찾아올 거 보니까. 네? 선생님을 또 찾아올 일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러는 거고 이 원래 몸 자체가 또 혈액순환이 잘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 본인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건 항상 마인드 자체를 좋은 쪽으로 가죠. 그리고 항상 불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신이 와가지고 빙이 와가지고 신받을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근데 본인은 아니에요. 알겠어?
알겠죠? 네. 안녕히 가세요.